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화면이 보이니까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제가. 진짜요? 최강 조합이다, 난리가 났어요. 사랑합니다. 네. 저희 오늘 옷도 색깔이 비슷해요. 사랑합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선배님이시자, 네, 최고위원이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핵 느낌 갖고 있죠. 핵 느낌. 핵 느낌이라면 김태우가. 핵 느낌이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핵을 갖고 있습니다. 핵사이다. 서영규 의원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의 핵사이다. 윤석열 핵. 윤석열과 윤핵관을 끊어버릴 핵사이다 서영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너무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인가요? 집회 때 거기서 뵀어요. 그래서 예. 그때 얼른 섭외를 했습니다. 아. 두 분이 그때 사진 찍고 난리 났잖아요. 예. 섭외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아이고, 우리 서영규 최고위원님이 언니 임세은이라는 별명이 있대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임세은 시장님이 동생 서영규라는 별명이 아이고, 있고. 아이고, 영광입니다. 두 분이 또 해방이와. 그렇습니다. 네. 박근혜 네. 최순실을 끌어내리고 전두환 노태우도 끌어내렸던 해방이와 선배 네. 사이.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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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전설의 선배님이십니다. 네네. 네. 예, 제가 해방이화, 네. 이화여대 총학생 회장으로 전두환과 맞짱을 떴고, 근데 전두환을 끌어내린 중심에 있었던 서영교입니다.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성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그때 이번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때 안진걸 TV, 우리 임세인 식당 TV 열리기 전에 안진걸 TV 출연하셔서 안녕 TV 출연한 사람들 모두 최근 당선된 거 아시죠? 네네. 서영교, 박찬대, 장경태. 아, 네, 그렇군요. 김용호까지. 아, 네. 손수장 연장까지. 네, 네, 네. 안 온 사람 다 떨어졌어요. 그때 손갑석 네, 네, 의원이 네. 오고 싶었는데 저희가 못 나왔어요. 안 됩니다. 별로 그렇게 쓱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출연 금지입니다. 전대 586들 정치 제대로 못하니까 네, 네, 제가 네, 거부했더니 네. 떨어지더라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요새 너무 바쁘시죠? 저희 이제 매일 최고위원회의 때마다 가장 돋보이시죠? 이게 피켓 여왕으로서. 네네. 오늘 판넬 여왕이라 그러는데, 네. 많이 갖고 와서 보니까 양쪽이 가볍게 계셔서 네. 좀 창피하기도 한데요. 아니요, 저희 아니, 피켓 많습니다. 저도 여기 우리 민생경 뉴스 피켓이 여러 개 있습니다. 와. 판넬 하나 보여드릴게요, 판넬. 오. 어제 못 써먹어가지고. 야. 우리 보좌진이 아이. 만들어줬는데, 어제 못 써먹었어요. 오, 너무 멋있다. 그래서 좀 아까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써먹으세요. 윤석열인데요. 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했다. 그래서 네. 바이든 날리면이 있었는데 저는이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네. 저는이 아니라 일본이 그랬다. 네,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였다. 네. 그랬는데 저는이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네, 나왔죠. 그러면 그 기자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였죠. 네, 네,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아이라고 했던 게 재팬이었냐. 그래서 그러면 아이 윤석열 아이는 이꼴 네. 재팬이구나. 아~ 네. 아니에요 라고 부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은이 있고 재팬이에요 라고 부정했는데 아이가 있고 이런 거 네. 보니까 아이와 재팬 아 네. 윤석열과 재팬은 동급이구나. 예. 한놈이구나. 한놈이구나. 아~ 네. 대단하십니다. 한범이구나, 예. 시작부터 핵사이다인데, 예. 지금 현재 임센식당 TV, 안진걸 TV, 인사이트 TV에서 공동방송하고 있고, 우리 서영교 TV 연결됐나요? 서영교 TV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서영교 TV가, 시청자가 정해져 있었어요. 아니, 연결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서영교 TV가. 서영교 TV도 봐주세요. 구독자가 15,000명인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000명도 되게 많아진 거예요. 예. 우리 동생 네. 서영교 임센 소장님 임센 네, 식당 네. TV는 벌써 2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네. 어저께 내가 봐도 자랑스러워. 어제 매불쇼에 송보가 네. 많이 됐더니 몇백 명이 네, 네. 또 들어오셨어요. 아. 매불쇼 팬들은 임센 식당 네. TV 좋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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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불쇼에 나갔었군요. 두 번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또 나가십니다. 다음 주에. 네. 네. 경제편에. 매불쇼가 아무나 안 부르죠. 아유, 거기는 엄청 까다로워요. 엄청 까다로워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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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임세은 또 우리 TV 네. 우리 임세은 전 청와대 네. 부대변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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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청와대 부대변인을 매불쇼가 정말 잘 픽하신 거죠. 아, 아유, 역시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이 그 경력 비슷하네. 청와대 춘추관장.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노무현 정부 때 네. 서영교 의원님은 청와대 춘추관장. 네. 문재인 정부 때
후배 서영교인 임선수님은 청와대 부대변인. 네네네. 추측하면서 두 분이서 그러니까 놀았던 거잖아요, 기자님들하고 그렇죠, 소통하고. 그렇죠. 아까 그 노무현 대통령 떼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부대변인 추측한 자주 가죠. 그러니까 세월이 좀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까지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발탁이 돼서 청와대 춘추관장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그런 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부대변인이 됐다면 정말 실력이 대단한 겁니다. 예, 예. 박근혜 정말 일을 잘하기 때문에 발탁이 된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네, 때 네. 해방이야 후배들이 투쟁할 때 네, 네. 맨날 가 계시더라고요. 아. 어디 계세요? 그러면 후배들하고 투쟁 중입니다. 그때부터 밥 싸주고 그랬어요. 아우 예뻐라. 예. 아이고 예뻐라. 네. 정말 너무너무 예. 예쁘고요. 사실은 제가 임세은 후배를 만난 것은 제가 당에 서울 시당 여성위원장, 네. 전국 여성위원장 할 때예요. 근데 결혼해서 아기 낳고 바로 몸조리도 해야 되고 그럴 텐데 저희들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와서 심사위원. 제가 또 발탁을 해서 우리 공천 심사위원을 했죠. 맞아요, 2014년도죠, 네. 그게 2014년 지방선거 때. 때. 젊은 친구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군지 찾아보자. 야. 그래서 임세은이 추천받아졌고 공천심사위원으로 와서 권력을 칼질을 근데 안철수랑 싸우지 않았어요? 맞죠? 안철수계를 몰아내는데 어마어마한 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안철수계랑 싸웠잖아요. 아, 그 사람들 진짜 집요해요. 진짜 집요해요. 막 안 나와 보이콧 해버리고 거기 강현재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강현재 강현이랑 저랑 엄청 싸웠잖아요. 정광훈 옆에 있더만 강현재가 그때만 해도 안철수하고 강현재가 좀 괜찮은 인물인 줄 알았는데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걸 보고 우리가 학을 뗐지. 맞아요. 학을 뗐어요. 저런 인물이구나. 미쳤나 보네 했다니까 진짜. 예. 학을 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광훈 옆에 있길래 그러게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임센 소장님이 안진을 팀에 서울에 나가가지고 안철수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떠나가거나 망했다. 네. 이 쇼츠가 100만이 넘게 봤어요. 안철수 분석. 안철수 옆에 안철수 사람이 분석. 없다. 네. 참고로 여러분 지금 우리 민생경영연구소 스튜디오에는 우리 서영교 의원님의 문경희 보좌관님 그리고 임세훈 선생님과 함께 설레임 방송을 찍는 서울주한 변호사님도 와 계시는데 여기 화면이 좁아가지고 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죠. 서울주한 변호사님 문경희 보좌관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텅디 PD님 우이종TV와 안징을TV의 텅디 PD님 수고하고 계시고요. 무슨 PD요? 텅디. 텅디? 저 남아시아 유명한 개그맨하고 닮았다고 해서 텅디라는 개그맨이 있네. 텅디 PD님인데요. 개그맨 좀...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텅디, 텅디, 텅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뒷모습은 뒷모습은 아주 멋있어요. 예. 그 설 변호사님은 내가 TV에서 많이 보는데 잘하더라고. 똑똑하고 종편왕이죠. 종편왕. 네. 저희는 우리 늘... 문경희 보좌관은요. 예. 제가 최고위원도 되고 제가 법안 통과를 국회의원 300명 중에 1등이거든요. 그거 다 해내는 재원입니다. 재원. 와, 역시 네. 문경희, 문경희, 문경희. 여러분 이런 판넬은 네. 제가 만드는 게 아니라 문경희와 우리 보좌진이 만드는 거고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 기분이 혹시 안 좋으면 서영교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우리 이렇게 잘 만들어주는 우리 보좌진입니다. 우리 피켓 들잖아요. 네. 최고님. 네네. 이거 우리 민생경영연구소에서 만들려고 했는데 다행히 금리투자인 민병덕 의원이 만들어서 민생경영 기부를 해주셨고요. 간담회. 어제 매불쇼에서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난 민생경영연구소 잘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대출이자에 예금자들 관련된 예금 보며 기준금리금을 기준금리금을 대출이자 가상금리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민병덕 의원이 폭로한 거예요. 5년간 3조가 넘게 매불쇼 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진짜 이거 유익한 정보다. 꼭 돌려받자. 네네네네. 2주에 임세은 소장님을 또 부르게 되는 거예요. 민생경제연구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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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공동 소장이 나가요. 네네네. 근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말해드릴까요? 2018년에 제가 참여연대를 그만두고 서영교 최고위원님 부군이 장희식 변호사랑 참여연대 같이 일을 했는데 그만두고 민생경제연구소를 만든다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누구랑 만드냐. 경실련에서 활동하는 임세은
후배님을 공동수상 모시게 됐다. 너 정말 잘 그 선관이 좋다. 어떻게 알았냐 임세현 수장은. 그러니까 임세현을 어떻게 알았어. 제일 아끼는 후배라고. 민생 경제 잘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되자마자 혼수성 때 김성태를 고발하면서 시작했잖아요. 그다음 나경원과 전대문 치르고. 13번 고발. 네. 김재현 투쟁력 좋아. 아, 요새 완전 파이팅 미쳤습니다. 네, 엄청나죠. 투쟁력 좋아. 스픽스 방송에 네. 여성물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노영희 변호사 다음으로. 네. 근데 스픽스가 그냥 임생수에 나오면 쇼츠를 엄청 깔아놔요. 소리 소리하고. 네, 네. 지금도 최승희 쇼츠가 3개인가 올라가 있어요. 임생수님. 네. 그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계시죠. 잘하죠. 네. 내가 쇼츠 보면 임세현만 나와. 아. 알고리즘. 그 다음에 앉은 걸 나오고. 여러분 제가 앉은걸이라고 예. 하는 우리 소장님 뭐 워낙 일도 잘하고 아주 오래됐습니다. 우리는 2000년도에 우리 남편이 서울 공대 학생회장이었는데요. 제가 뒷바라지해서 변호사를 만들어놨더니 첫 직장을 참여연대 상금 변호사로 예. 아주 그냥 제가 남편 덕 좀 볼 줄 알았다가 예, 참여연대 상금 예. 변호사로 갔는데 거기서 알게 된 사람이 앉은걸 예. 앉은걸과 우리 남편이 같이 일하느라 하고 집에를 안 들어와요. 예. 어느 날 2000년 어느 날 술을 먹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형님을 보냈는데 누님이 왜 안 오거냐 그래서 제가 다시 전화해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렸던 기억이 역력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남편은 술을 못 먹고요. 아, 네. 일을 하느라고 안 오는데 중요한 건 앉은걸 소장이 얼마나 따뜻하냐면 제가 일도 참 잘합니다. 저한테 이자 제한법 만들라 그래서 피에타 3법. 아, 그렇죠. 이자는 25% 이상 더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이 이자를 사채를 쓰고 그 사채를 불법으로 추심하면 너 이자도 못 받게 할 거야. 안 그러면 원금까지 못 받게 해라고 하는 불법 채권 불법 추심 방지법. 네. 이런 거 해서 제가 다 법사위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걸 반대가 제 법사위에 반대하던 자가 김진태였는데요. 자 김진태를 제압해버리고 예. 네, 피에타 3법 다 해서 통과시켰죠. 그렇죠. 그 네. 영화 피에타 있잖아요. 앉은걸의 배후에 의해서. 그 영화 피에타에서 그 불법 채권 투심업자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래서 피에타 3법인데 대단한 법이었죠. 그렇죠. 예.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서서히 좀 길었는데 지금부터 이제 두 분께서 네네, 이제 윤석열 정권 뭐 방미 그냥 일본에 이어서 미국에 가서도 일본 기시다한테 기시다 온 다음에 미국에서도 기시다 맞다면서요. 네. 두 분이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이번에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금 바이든 재선의 홍보대사하고 온 것 같다. 아. 윤석열이 빡빡히다 홍보대사에서 개망신 당하고 왔다. 왜냐면 뒤에서 약간 비웃는 것 같아요. 아, 저 등신 다 뺏기고 가네.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았습니까? 약간 웃어주고 한대 주는 척 하면서 콜라당 100개 먹었다. 네. 글로벌 호갱. 오늘 이재명 대표님은 글로벌 호갱이 됐다. 호구도 호갱, 아니고. 예, 호구보다 더 센 표현, 호갱.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저는 대통령을 정말 잘 뽑아야 되겠구나 네,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죄송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예. 왜 우리가 져서 대한민국에 이런 위기를 가져와야 하는가라는 걱정이 많았고요. 네. 뭐 하나 터뜨리고 나면 그거 문제 제기하고 있으면 또 다른 거 더 큰 거 터뜨리고 또 더 큰 거 터뜨리고 더 큰 거 터뜨리고 그래서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기재위입니다. 네. 경제를 제대로 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재위를 갔는데 기재위 추경호 장관이 네. 얼마 전 상임위에서 초기만 해도 아주 득이 양양했어요. 근데 얼마 전 봐라 무역수지 적자 네.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의 맞습니다. 적자폭이 너무 크다. 이제 이 적자폭이 큰데 이 위험을 모두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됐고 나라는 아주 어려운 지경이 됐는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고 네. 물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렇죠. 추경호 장관이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30년 이래 최고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기가 해야지. 그럴 정도로 네.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을 벌써 다 예견된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예견된 그렇죠? 상황에서 이 예견된 상황에서 이거에 관심도 두지 않고 나라를 싹 팔아먹을 정도가 네. 된 거죠. 요번 내용을 보면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 누구야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 네. 한국에서 미국에 투자한 게 천억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천억. 천억 불입니까? 예, 천억 불. 그래서 천억 불. 뭐 지금 134조쯤 된다는 그렇죠. 거예요. 천억 불 정도 예. 투자했고 그런데 가서 이번에 그런 상황 속에서 IRA와 반도체 칩스법으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현대차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럼 뭔가를 가져와야지 돼요.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네. 가져오는 게 아무것도 없고 60억 달러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거 원래 넷플릭스는 몰래. 맞아요. 매년 8천억 정도 투자해 왔고 확대해가고 있어요. 확대해가고 있어요. 네. 심지어 그러다 4년 되면 그만큼 투자는 네. 그대로인 건데 맞아요. 그거 가지고 투자를 받아냈다는 뚱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우선 미국이 자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싹 다 갖다 바쳐서 경제 기업을 아주 어렵게 만들고 예 이런 것 속에서 더 큰 소리 못 나오게 러시아한테도 한 소리 하고 중국한테도 한 소리 하고 그러면서 미국으로 집중하고 네. 말씀처럼 기시다 왔어요. 기시다, 예. 기시다 오셨어요. 네, 기시다 와서 기시다한테 기시다 네. 바이든한테도 기시다. 네. 참 무릎 꿇고 왔죠. 예. 네. 그러니까요 무릎 논리 내세우더니 네. 무릎 꿇고 온 거죠. 예. 무릎 꿇고 와서 정말 최악입니다. 최악이에요. 네, 정말 최악입니다. 최근이 근데 그 넷플릭스 투자 보고를 왜 김건희가 봤습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니까. 오늘 뭐 준비도 많이 맞아요. 해오신 것 같은데요. 사진 많이 뽑아오셨어요. 네,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시죠. 네. 사진을 다 뽑아오셨네요. 네. 철저한 준비. 야, 보고 싶지도 않은데. 근데, 진짜 꼴리기 싫어. 이건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김건희가 지금 미국 지가 대통령 중간에 사진의 있어요. 주인공으로 가운데 있죠? 심지어 네. 유는 눈을 감았어. 하나씩 보여주시죠. 예. 이게 네, 여러분 그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대통령 실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네. 대통령실 표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대통령실 표시가 있는 사진에는 네. 우리가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대통령 중심으로 해라. 네. 그런데 김건희 중심이야. 와. 옆에서 눈 감은 사진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더 심하네요. 이거는요. 이건 무슨 장면인지 뭐야, 모르겠어요. 이거? 대통령실 사진이에요. 예. 근데 뭔 드레스를 이렇게 입었는지 뭐 결혼해? 대통령은 저기서 있는데 예. 이런 걸 왜 올려놓는지 아니, 이것만 보면 누가 보면 무슨 말이야 이게? 결혼식 사진이야? 김건희 여왕 사진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드레스를 입어갖고 네네네. 그래서 야, 정말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사진이고요. 아니, 되게 자기, 이런 사진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진을 되게... 왜 올려놨는지 모르겠는 어쩌라고, 거죠. 어쩌라고 예, 그래서 제가 보면서 VIP1, VIP2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VIP1이 김건희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가십거리처럼 얘기되는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부인이 국정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국정농단이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고받아야 될 내용, 대통령이 보고받고 결정해야 될 내용, 이런 모든 것에 부인이 깊숙 들어가 있으면서 판단하는데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엄청난 국정농단의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맞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옛날에 박근혜 그 대통령 탄핵 때도 그때 이제 드레스된 연세월이 그 최순실 거기 뭐자 태블릿 맞습니다. 거기서 나왔다고 그러면서 시작된 거죠 탄핵이. 근데 맞습니다. 이 윤석열 여기 김건희는 더 심해요. 더 그보다 훨씬 심한 일들 계속 적립돼요. 그때 최순실은 네. 그래도 몰래 했죠. 그렇죠. 의상실도 몰래 했죠. 갔는데 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가 고영태 씨한테 이야기해서 시스템 설치해서 그게 밝혀진 거죠. 발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건희는 여러분 대놓고예요. 대놓고예요. 내가 대통령이라고 녹취록에도 사실 그렇게 나와요. 최고위원님 나는 내가 집권하면 나는 대통령이 바쁘니까 우리 오빠를 인터뷰해 이렇게 하는 두 대목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 그 녹취에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맞습니다. 황당하죠. 예예예. 예, 예, 예. 또 임세현 소장이 김건희 씨 성대모사를 잘해가지고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네네. 한 번만 네. 어때? 아 누가 듣고 싶어한다고 김건희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를. 이번에도 이번 그거 흉내 한번 내시죠. 이번에도 뭐. 윤석열이 국계당 경례를 하는데 안 내리니까. 안 내리니까. 김건희가. 김건희가 야 내려. 그러니까, 아, 야 내렸어요? 아니 그게 이 모양이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지금 서울의 소리에서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자 차렷, 자 차렷이야. 야 내려. 자 차렷? 아니면 야 내려요. 반말해요. 반말은 확실해. 그때 그 인도네시아에서 그러잖아. 나가요 아니잖아. 나가. 그 흉내 한번 내시죠.
그 쇼츠가 있거든요. 어, 서승만. 알지요. 나가 나가. 서승만 개그맨님하고 두 분이서. 아, 제가 최고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나가. 근데 그게 나가 나가 나가가 네네. 아니 누가 찍은 거예요 그때 그거를. 그거 그 외신에서. 그 그게 뭐냐면 인도네시아. 네. 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대통령 유튜브 공식 유튜브에 네. 그게 촬영되는 게 다 나오고 있었던 거죠. 맞아, 맞아. 그걸 우리나라 국민들이 똑똑하게 다 찾아내서 맞아요. 올려놓게 된 거죠. 야. 그렇게 하는지 몰랐던 거지. 예. 그래서 나가 나가 하고 예. 온갖에 다 했는데 우리 언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그러니까 찍는지 몰랐나 봐요. 우리 언론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네. 찍는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다 들통이 난 거고. 그것도 반말로 천박하게. 그렇죠. 아 그리고 그거 봤어요? 이렇게 자리에 서 있는데 바이든하고 윤석열 대통령 사이로 이렇게 올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로 맞아. 가라고. 아, 그랬다 가지고 절로 가라고. 미국 영전 인정 관계자가 손으로 뒤로 이렇게 뒤로 밀어버리잖아요. 가라고, 뒤로 가라고. 그래서 센터 길라다가 봉변당한 김건희라는 쇼츠가 엄청 기시다하고 있는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센터 길라다가 저쪽으로 가라고. 아, 진짜 약간 내 정신세계가 궁금해요. 어? 그리고 그거 쓰신 거 봤죠? 박명록에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선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밑에 써있어.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박명록이 없던데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하더라도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쓰고 밑에 그냥 김정숙 이렇게 써 있는 그렇죠, 거 있어요. 옆에다가, 예, 예. 김정숙.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라는 직함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죠, 없죠. 와, 진짜? 경호법의 경호 대상으로만 명시되어 있지. 맞아요. 사실 그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권한이 별로 있는 게 아닙니다. 공무원이 아니죠. 네,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네, 민간인. 네. 민간인.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네, 민간인. 네. 제가 최고연회 때 김건희 여사는 민간인입니다. 네. 민간인.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역시 사이다. 아, 사이다 핵사이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그쪽이. 아 진짜 대책이 안 서요. 어떡할까요 여기? 네, 정말. 어, 아니, 스트레스 받아.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제가 최고위원회 때 얘기한 거긴 한데요. 이 윤석열 그 정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 하지 말고 우리 윤석열 김건희 해요 그냥 저희는. 윤석열 저희 채널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00년 전의 일로 예. 무릎을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받아들일 수 없.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놓고 저는이라고 하는 말은 없다. 네.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라고 대통령실이. 공문을 낸 거예요. 예. 알림이라고 하는 공문을 낸 아이고.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여기에서는 저는이라고 하는 말이 없다. 예. 그래서 곧 녹취를 다 깠습니다. 깠는데 그랬더니 워싱턴포스트지 기자가 네. 아 그럼 저도 다시 들어보고 녹취 깎게요. 그래서 네. 녹취를 다 깠는데 저는이 있었잖아요. 예. 그럼 대통령이 저는이란 말을 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 공식 문건에 저는을 뺐어요. 네. 그러려면 대통령이 말하지 않고 전원을 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되죠. 대통령이 전원을 빼라고 했겠죠. 네. 자기가 한 말을 거짓말이든 뭐든 빼라고 했겠죠.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말을 뺀 거죠. 네. 네.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할 때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해놓고 날리면이라고 김은혜가 말을 했으면 대통령이 네. 바꾸라고 했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한마디도 그 얘기를 안 하죠. 네. 여기도 전원을 대통령이 빼라고 했겠죠. 대통령이 대답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전원을 빼라고 했는지 안 그러면 이 공문을 조작한 공문을 조작한 예.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실의 공문은요 영원히 남는 기록물입니다. 겁니다. 대통령 기록물입니다. 네. 그런데 그걸 빼라고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말한 거를 또 바꾸고 말한 걸 바꾸고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예. 이제 거짓말을 자꾸 하면 저는 이거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너무 많이 했어 거짓말. 근데. 거짓말을 많이 했는데 위안부 할머니를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아요. 할머니의 상처 제가 꼭 일본으로부터 네. 사과 받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꼭 사과 받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저는 무조건 사과하라는 거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 아니 우리가 무조건 무릎 꿇으라고 한 적도 그러니까 없지. 우리가 무릎 꿇으라고 했어. 네. 우리가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했지. 최소한 인정과 사과만 해라는 거지. 그 무릎은 독일 총리가 꿇었기 때문에 그거 네. 보고 따라하면 자기가 그렇지. 모르겠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쟁이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국익을 위해 대통령은 일한다. 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
존엄을 위해 일한다. 예. 대한민국 국민을 이롭게 해야 된다. 대한민국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엔 헌법에 있을 텐데. 대통령 헌법과 네. 대통령 선서에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국토와 국민의 수요구문데. 그렇죠. 따케시마는 일본 땅이라 기시다가 했는데 거기서 기시다 와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아직도 반발을 안 하고 있잖아요. 반박 안 하고 이게 있다. 가장 중대한 물론 아직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중대한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거든요. 탄핵 사유가 한두 개가 네, 아닙니다. 그다음에 성실한 직책 수행의 의무가 있는데 맨날 지각하고 술 퍼먹고 다니고 거짓말해요. 그것도 입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더 웃긴 건 미국 의회 연설에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가 판을 친대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자들이 대통령실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가장 많은 그런 거짓이 나오고 네. 있고 대통령 입에서 거짓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문제인 맞습니다. 거죠. 예, 예. 그러면 그리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할 의무가 있는데 네. 러시아를 향해서 그런 전쟁 위기의 발언들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대만과 중국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서 불에 타죽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진짜. 들어야지 되는 상황이고 되게 긴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북한에 우리의 최첨단 무기가 북한의 손에 있다는 걸 알면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반응을 할까? 이거는 전쟁 위기를 초래한 겁니다. 네. 이런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 그리고 이런 것들 자체가 헌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실제로 정통 보수 논객인 변희재 씨는요. 러시아나 중국이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거라는 건데 선전포고를 하려면 반드시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죠. 구해야 되는데 야당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님도 한 번도 못 봤죠. 그럼요. 예. 네. 아니, 어떻게 지도부를 한번 초청을 안 합니까? 한 번은 그래도 최소한 대화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웃긴 게 뭐 피의자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 안 만난다잖아요. 그 본인은 범죄자로 거기... 의심이 되는 사람이랑 같이 살고 있고 범죄자로 실제 판명된 사람이 장모고 실제로 범죄자로 땅땅땅 유죄받은 사람이 김태우 아닙니까? 다 주변이 범죄자인데 왜? 김건희 여사가 범죄자로 의심을 받나요? 범죄자이죠. 범죄자죠. 본인 인정됐잖아요. 사실상 범죄자죠. 예. 뭐 어제 평안함이라고 우리 김현미 목사님이 내는 잡지에 임세훈 소장님이 김건희는 주가 조작 범죄자다 글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증권회사 15년 다녔잖아요. 증권 전문가로. 와, 제 동료 소장이지만 순간 자랑스럽고 그렇죠. 갑자기 우리 맞아요, 동료 소장의 맞아요. 전문성에 제가 치가 떨리더라고요. 아, 저분이 맞아. 전율이 왔다 전율이 그래야지. 전율. 그러니까 전율이 왔어요. 같이 맨날 웃고 떠드니까 저분의 소중함, 저분의 전문성을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태진만 내치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리고 좌우중답작 방송만 잤더니 뒤에서 김건희를 공부하고 주가 조작의 문제점을 글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곧 아니 근데 내가 전문가니까 그런 거 한번 물어볼까요? 그러면 네, 네. 그 이거 팔아주세요. 네. 라고 내가 전화하나요, 보통? 그거를 계약을 맺자고 그래. 전화 네, 거래를 네. 하려면 미리 네. 지점에 가서 네. 이제 사실상 거래를 전화 통화 거래나 이런 걸 맺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좋은 게 있으면 물어봐요. 이런 거 지금 얼마 얼마에 올랐는데 어떠세요? 물어보는 손님이 결정하거든요. 뭐 아니면 이렇게 확인이라도 해요. 손님 이거 한 5천 얼마에 사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럼 그 가게 팔으세요. 요 정도는 합니다. 네. 근데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네. 이 땡땡 이정필과 네. 나만 거래하고 네. 다른 사람들은 손 떼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네. 절대 못합니다. 절대 남의 못하죠. 남의 거래와 그거를 본인 거 말고는 할 네.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상 그 전화 녹취해서 들으면 컴플라이언스에 걸려요. 네. 증거사 컴플라이언스에 걸리는 거죠. 아니 이번에 임창정 이 땡땡 말고는 거래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씨 엄마가 네. 그 주식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네. 싹 다 팔아 싹 다 팔아 지금 권 회장이 뭐 그거 주식 올리고 내리는 그걸 하려는 모양이야 네. 싹 다 팔아 우리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물 먹이려고 하는 거지 엿먹인데 나 물먹인데 나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적인 직원이면 그런 말 들으면 못하죠. 그러니까 네. 일반적인 직원하고는 그런 얘기가 오갈 못하죠. 수가 네. 없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아 그럼 팔겠습니다. 그러고 팔아요. 네. 팔자마자 8초, 12초 뒤에 김건희 네. 씨가 그걸 다 사잖아요. 네. 통정매매라고 하죠. 통정매매에서 네. 딸과 엄마 사이에 통정매매가 네.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그건. 그래서 그 네. 이 자체는 범죄행위죠. 범죄예요. 다 네. 드러난 거죠. 이건 통정매매는 예, 예. 그 증권의 범죄 중에 가장 심각한 범죄예요. 그래서 이번 1심 판결문에도 다 주가 조작
범죄가 인정이 됐고 네. 김건희 계좌가 악용 이용이 됐다. 그게 다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영부인이라서 처벌받지 않는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용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용한 거죠. 본인이 이용한 거죠. 뭘 이용됩니까? 네. 이용돼서 16억씩 벌으면 내 것도 그러니까. 이용해줘. 내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제발 제 계좌를 이용해주세요. 막 이러고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다 이용해서 주가 조작을 같이 한 거죠. 그 녹취해 보면 권오수하고 나하고 되게 오래된 관계다라고 네. 자랑하는 게 맞아요. 나옵니다. 그 70시간 녹취에. 권오수 씨하고 김건희는 굉장히 특수관계로 실제 파악이 됐고요. 권오수가 윤석열을 보고 주가 조작으로 돈을 벌게 해줬기 때문에 증권 노조에서는 이것을 뇌물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 조작만 한 기준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지는 손해 보더라도 심지어 그건 윤석열을 보고 뇌물이죠. 뇌물을 준 거다 주가 조작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 증권회사에서는 많습니다. 그리고 네. 그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투자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돈 번 사람이 김건희밖에 없습니다. 네. 네. 남은 사람 다 손해봤어요. 지금 이번에 임창정 주가 조작 사건이 굉장히 화제잖아요. 거기서도 김건희가 무죄면 임창정도 무죄다.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치. 된 건데 임창정도 그 주가 조작에 연루할 경우 유죄다. 이런 취지로 지금 사람들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야말로 범죄자랑 살면서 뭐 야당도 그러니까 풀어놨나. 우선 김건희 씨가 네. 주가 조작에 연루되었고 이용했고 그래서 범죄죠. 네. 그다음에 최은순 씨는 땅. 차명에다가 네. 불법 차명 거래에다가 네. 불법 투기 네. 이것으로 또 법적 처벌까지 다 받은 예. 법적 처벌까지 나왔죠. 맞습니다. 아직 처벌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 그게 다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여기다 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죠. 후보 시절에 우리 부인은 주식하다가 손해봐서 손절했다 이런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건 허위사실이어서 공포입니다. 법적 네. 조치를 당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피의자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부인과 남편이 같이 한 범죄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피해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네. 라고 와. 했으니 거짓말. 그거는 그리고 또 장모가 땅을 투기하고 그 공흥지구에 건축을 하는데 누가 봐줬습니까? 김선교와 윤석열이 봐줬죠. 양평군수. 윤석열과 양평군수 김선교, 윤석열은 여주지청장. 둘이 또 술을 잘 먹고 아이고. 그렇게 나이 연배가 같고 그래서 김선교가 얘기를 합니다. 유튜브에 이야기를 해요. 유튜브에 본인이. 나오죠. 예, 예. 예. 아. 내가 그때 다 이렇게 도와줬어요. 그렇게 다 도와줘서 내가 윤석열하고 가까워 이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언제 사실 시인했는데. 예. 그걸 다 시인했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왜? 그러니까요. 수사가 안 되는 수사를 거예요. 왜 안 해요? 그것도 왜? 저희 민생경정부에서 고발해 놨습니다. 네 번을 고발했습니다. 양평 투기는 밝혀질 때마다 네 번. 왜냐하면 투기 지역이 네 개거든요. 그래서 네 번을 고발해 놨는데 심지어 그 수사 담당자를 대통령 취임식 때 불러다가 압력을 행사했죠. 그러니까 수사가 불렀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진짜 김성교가 끔찍한 말합니다. 윤석열이 그래서 내가 장모님께 다 잘해주니까 잘했어 잘했어 고마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상 짜고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그 다음에 이게 형제자매들까지 다 가담한 범죄거든요. 이게요. 네. 그 회사가 ESA 안디예요. ESN 너무, 안디. 너무 투명하잖아요. ESNI 은순이네 회사가 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ESIND. ESIND. 은순이야 and daughter. 아니지. ESIND가 은순이 인더스트리예요. 그러니까 은순이네 인더스트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근데 D를 도터로도 하고 한국말로는 은순이네 은순 인더스트리예요? 네. 은순이네 거. 은순이네 회사. ESIND인데 D를 도터로도 해석할 수 있고 D지게 투기를 많이 했다고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건데 무서운 일이죠. 아직도. 근데 곧 경기 남부청에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한 가족이?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고 또 그걸 어떻게 또 검찰총장, 검사가 연결되어서 다 봐주고 저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진짜 이 김건희 그리고 나라를 먹고 또 가서 과거 역사를 다 거스르고 가서 또 경제도 다 퍼주고 오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러는 거 보니까 저는 이 윤석열 김건희 어디 우주에서 우리나라를 되게 증오하는 그래서 뚝 떨어뜨리는 것 같아. 망하라고. 아, 실현 마지막 실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께서 대한민국을 더욱 아름다운 민주주의와 문화의 나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실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시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영교 최고님과 또 우리 임세윤 소장님 또 공통점. 촛불 집회에서 발언한
몇 안 되는 민주당 정치인이라는. 네, 네. 두 분이. 아니, 제가 작년에 임선수님 올해 선거 지금. 네. 너무 두 분이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네, 보기가 네, 좋아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영연설 서영교. 핵사이다 서영교. 네, 제가 맞습니다. 좀 늦게 나갔고요. 그리고 안 그러면 정치권이 또 개입했니 뭐했니 그래서 순수한 촛불들의 그 움직임을 매도하고도 남을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매도하고도 남을 인간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뭐 제가 나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이 갔고 저희 남편은 또 자주 가 왔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갈 때쯤에는 더 이상 뭐 아무리 나가서 얘기해도 자기네가 잘못한 게 너무나 많아서 나라까지 팔아먹을 네. 독도까지 갖다 바칠 오므라이스 먹고 독도까지 갖다 바칠 네. 기세였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갈 수 없었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도 제가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얘기했습니다. 난 네. 나갔다 오겠다 네. 라고 했고 지금 이 상황은 저희들이 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나가게 됐고 나가서 되게 많이 감동받았고요. 네. 사람들이 나는 김해에서 왔어요. 어이 서영교 의원 손 한번 잡고 가. 나 대구야. 어이 서영교 의원 네. 난 울산에서 왔어. 막 이렇게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예. 네. 그리고 그날 최덕종이라고 예, 우리 예. 울산에서 김기현 안방에서 당선되신 우리 민주당 부의원님 예. 와 멋졌어요 그분. 김기현의 심장을 예. 뚫어버린 야. 최덕종 그리고 구현이지만 힘차게 치더라고 윤석열은 네. 퇴진하라고 와 진짜 그 최덕종 예. 후보 거기를 제가 또 선거운동하러 갔다 왔거든요 예 갔다 왔고 또 저희들이 많은 지원도 했습니다 네. 지원했는데 아니 갔는데 분위기 되게 좋더라고요. 네, 좋아요. 재밌어요. 되게 좋은데 네. 거기서 하는 말은 서울로 치면 강남 중에 강남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아, 울산 남구. 그러니까 울산 남구 거기가 네. 서울의 강남 중에 강남이라는 완전 거예요. 완전 험지네요. 하기 네. 어려운 지역이라는 네, 네. 거예요. 와. 강남 중에 강남. 근데 그렇게 이길 거라고 자기는 열심히 하긴 와. 했지만 상상을 못했고 우리 시구현이 거기는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맞아요. 조금인데 저쪽은 싹 다 그쪽 도의원 울산 시의원 구의원이라는 네. 거예요. 그 사람들만 움직여도 엄청난 숫자래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싹 바꾸고 야. 제가 거기 시장에 가서 선거운동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윤석열 서영교 왔다고 또 좋아. 그렇죠. 네, 서민의 영원한 달이 서영교 와서 그렇겠죠. 근데 거기 안 좋아하면 안 돼요. 최 의원님 지금. 네, 네,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는 아니지만 박광훈 원내대표에 대한 걱정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왜냐하면 네, 네, 네. 너무 타협하나 너무 그러니까 두루뭉실한 통합, 그러니까 개혁이나 진보가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뭐. 정체. 예, 예 그냥 그 정체. 그다음에 정책명도 안 하고 그냥 두루뭉실 넘어갈까봐 걱정하는 게 많이 올라온다. 근데 네, 네, 그건 네. 최고한테 전달해드리고요. 네, 네, 그다음에 네. 양극화 불평등 민생도 너무 극심해서 좀 더 민주당이 윤석열한테도 제대로 맞서고 한편 민생 문제 해결에 제대로 나 이 두 가지 시대 정신에 대해서 맞습니다. 치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하지 말고. 근데 최고님 솔직히 이런 지적들 들으면 어떠세요? 민주당이 여전히 좀 한가해 보인다라는 지적들이 있어요. 오늘은 쓴소리 요것만 할게요. 워낙 아니, 분위기가 좋으니까. 한가해 보인다고 하면 한가하다고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도 하시고요. 네. 그럼 국회의원들을 또 격려도 해주시면 더 열심히 뛰고 갑니다. 저는 또 노동존중실천단 단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 해소도 해결하는 선봉에 서 있고요. 그리고 69시간 죽을 때까지 일하라고 하는 네. 120시간 주 120시간을 윤석열이 꼭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주 120시간 동안 윤석열이 일하고 그리고 주 69시간 일하라고 하는 그 제도 저희가 철폐시켜내고요. 네. 근처도 못 오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양극화도 해소하고 그리고 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자영업자의 딸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머님이 시장에서 옷가게를 하셔서 소상공인의 딸인데요. 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됩니다. 언젠가부터 온라인 플랫폼으로 뭐 홈쇼핑이든 온라인 네, 쇼핑이든 다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하지 않는 오프라인의 사람들 장사가 안 됩니다. 여기를 살려내는 일이 같이 윈윈을 해내는 일이 제가 또 해야 되는 일인데요. 세상에 흐름은 있습니다. 온라인과 이 흐름은 있는데 근데 온라인 플랫폼을 갖고 있는 몇 사람들의 독점
수수료 완창 떼어먹기. 맞아요. 이거를 제가 바꾸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도 지금 또 만들고 있고요. 아. 곳곳을 다 뛰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네. 예. 우리 맞아요. 그 안진글TV에서 이규성님께서 실제로 성교우님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작업자를 다 죽어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룡님께서는 투사의 심정으로 검찰 독재 심장을 겨누어라. 홍수님께서는 박광호는 어떻게 연기하기 뭐냐면 지금 민당한테 이 이야기 제일 많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는 검찰 독재는 윤석열에 제대로 맞서라. 하나는 진짜 민생 문제, 서민 경제 문제 제대로 챙겨라. 네. 난 박광원 원내대표가 좀 더 치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많이. 걱정이 많네요. 네. 박광원 원내대표 치열하게 할 수 있게 옆에서 잘 견인하겠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견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박광원 원내대표가 사실 제가 볼 때는요, 그 최고위원을 하셨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 네. 선출직 최고위원을 했는데요. 그때 1위가 누군 2위를 하셨어요. 예. 2위를 했는데 가짜 뉴스, 언론 개혁 당장이었죠. 예, 언론 개혁 가짜 뉴스 그 철폐 대책위원장. 예, 대책위원장을 하면서도 잘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견인해 내겠습니다. 실제로 박강훈 최고위원 하실 때 민생경제부서 연락 와서 민생 소장님과 제가 간담회 됐습니다. 선우리 변호사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 차원에서 구글 항의 방문 같이 갔습니다. 예예. 지금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하고 박광훈 의원하고 선우리 변호사 제가 진짜 가서 활동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으로 신뢰는 있는데 그런 거 잘 합니다. 예. 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인데 너무 또 온건하게 중도적으로만 대응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좀 파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좋은 게 좋은 거 할까봐 그걸 언제였더라? MBC 보도국장을 했을 거예요. 네, 보도국장을 하다가 무슨 싸움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그 정부에 저항하면서 그 싸움을 했다가 잘린 경우입니다. 아. 네. 예, 예. 그래서 믿고 또 저희들이 잘 견인해서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윤석열이 한 손엔 검찰 그리고 검찰도 정말 막무가내로 치고 들어오는 이 상황 그리고 한 손에는 나라를 팔아먹고 그리고 전쟁 위기까지 빠뜨린 이 도탄의 상황을 저희들이 뭐 열심히 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다른 짓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게 잘 견인해서 저희가 열심히 선봉에 서서 투쟁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엄청난 권력을 주셨잖아요. 예. 국민 살리고 민생 챙기고 하나하나 이자로 고통받는 사람들 소상공인들, 장사한 데서 힘든 사람들, 온라인이라고 해서 세상이 변했는데 그들이 온갖 독점을 하고 다 등치고 있는 것까지 고쳐가면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대로,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그리고 또 나라 위기도 극복해내는 그런 세상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이제 임세식당에 질문이 좀 하나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선각자님이 의원님한테 질문 드리는데 선각자님이요? 네, 선각자님이 의원 생활하시면서 의원들의 얍삽함의 정도를 어떻게 보시게 되셨는지 민주당의 이런 점을 어떻게 공정함을 이루어낸 방법은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고 또 한 명은 새끼발깡님이 조목조목 따지고 투쟁하는 국회의원이 민주당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게 계십니다. 김명수님도 임세식당에서 당원들이 너무 걱정을 해요. 박강원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글 많이 올라오시네요. 임세은 측근 어딘가요? 오 대구노인님. 대구노인 임세은 소장님 측근 어딘가요? 대구로 가야 되나? 대구노인님. 아니 뭐 지금 윤핵관 출마하는 지역에는 어디로 가서 박아버리겠다. 이겨버리겠다. 각오가 멋있어요. 임세은 화이팅! 임세은 화이팅! 임세은 화이팅! 윤핵관이 나오는데 가서 당이 시키는 대로 가서 윤핵관을 부숴버린다. 멋지다. 화이팅. 브라보 임세은. 화이팅. 멋지다 임세은. 네. 질문 답변. 네. 아까 얍삽함 의원들이 얍삽함 어떻게 봤냐. 어떤 사람이 어떤 식의 얍삽함이 있었냐 이거 있었죠. 뭐 네. 어떤 의원이 얍삽하냐 이걸 얘기하기 전에 예, 그 얍삽함은 국민들이 다 보고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봉에 서서 싸우면 막 싸우고 가다 보면 혼자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떡해. 네. 저도 사실은 박근혜 때 제가 최순실의 청와대 출입 기록을 제일 먼저 요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석수라고 하는 특별감찰관을 청와대로 보냈잖아요. 네. 특별감찰관 제도를 제가 사개특위 간사를 하면서
그 제도를 하나 따낸 사람입니다. 예. 그 당시에 공수처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건 못 따내고 특별감찰관을 따냈고 제가 원내 대변인으로 있을 때 그 사람 인선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석수를 해서 뽑아 올렸는데 이석수가 청와대에 가서 우병우, 최순실, 박근혜를 쳐내게 네. 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제가 선봉에 서서 달리고 있었는데 막 달리고 뛰더라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덩그러니? 저도 예. 그래서 검찰에 또 1심, 2심, 3심 기소가 돼서 했는데 다 무죄 받아서 살아나고요. 또 제가 또 그다음에 또 잘 살아서 또 열심히 투쟁했더니 또 저를 재판청탁했다고 또 여러분 그런 게 많은데요. 그게 다 검찰이 건드리는 작업들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그것도 나중에 이제 사실이 아닌 것이 또 네.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투쟁하라고 준 저희 권력입니다. 네. 요목조목 따지고 열심히 투쟁하고 그러나 이렇게 막 뛰어가다 보면 혼자 있게 됩니다. 근데 이 혼자 있는 이 투쟁하는 국회의원을 지켜주는 사람이 지역계 구민입니다. 제가 지역도 열심히 챙기니까 너무 힘들었지만 지역 구민이 우리 서영교는 우리가 지켜라고 네. 해서 저를 초선, 재선, 삼선까지 만들어주고 예. 어려운 일이 있지만 서영교 그건 열심히 하다 생긴 일이니까 우리가 더 지켜줄게. 그래서 저는 갈수록 어려움을 겪었지만 네. 지지율이 갈수록 훨씬 높아졌습니다. 네, 40몇에서 53 정도 됐다. 그 다음엔 58 정도 되는 네. 그렇게 하는데요. 잔잔한 거에서부터 지역 구민과 이런 데서 표를 얻지 거기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큰 일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일들도 하고 이래야지만 사실은 국민은 현명하기 때문에 표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더 열심히 조목조목 잘 따지고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더하라고 채찍질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그러니까요.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세현 식당TV에서 지티님께서 노조법 위삼조 빨리 처리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송경규님께서 나는 당원을 무시하는 더불당이 싫어서 오늘 탈당계 냈다. 매주 촛불집에 나왔는데 이제 안 가려니까 뭔가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 대한 좀 불만이나 같아요. 우려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뭐 송경근 선생님 그래도 촛불집에 나오시고요. 그래도 지금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윤석열 폭주에 맞서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진보당 강성 의원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으니까 거기를 응원하셔도 되는데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촛불집회 일부 세력들이 창당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창당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중심으로 또 더 진보적인 세력으로 하면 진보당이 있으니까 뭐 정의당은 완전히 요즘 망했으니까 냅두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이런 절망을 선거 최고위원께 전달해 드립니다. 예.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라도 저하고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네. 그리고 필요하고 힘들 때는 제가 또 연락받고 말씀 나눌게요. 네. 제가 사실은 법안도 잘 만들고요. 법안 통과도 잘 시켜서 세상을 바꾸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힘을 좀 모아주십시오. 네. 이재명 대표가 또 그렇게 하려고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힘을 좀 주셔서 실망스럽더라도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그걸 바라는 게 윤석열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생계 최고위원님 그 촛불집 발언한 거 우리 텅디피님이 올려줬는데 정말 네. 멋지세요. 네. 그랬더니 안진걸TV에서 김인가 선생님께서 선거님 네. 잘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강하게 세게 싸워주십시오. 네. 또 룡님께서 어차피 원내대표 됐으니 이제 단일대오로 잘 네. 해달라 이런 것은 방금 이재민도 비하기도 했는데 지난 이제 2주 전에 그 이자 폭리 근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대출자에게 떠넘긴 예금자 보험료 그 다음에 지급준비금 그거 환불해줘야 된다. 그 간담회 때 이재명 대표님 임세훈 소장 보면서 활짝 웃더라고요. 왜냐하면 대선 때 본인 대변인이잖아요. 네, 반가워서 활짝 웃고 어제는 또 그 마을 기본소득 대한에너지를 생산해서 마을에 기본소득을 주는 신안군 사례 발표가 있었거든요. 네. 저랑 이재명 대표가 뜨겁게 포옹을 한번 했잖아요. 제가 아유 정치검찰이 너무 당하니까 안쓰럽고 한번 포옹해드렸더니 그게 또 SNS에 화제가 됐네요. 네. 결국 나를 저를 앞에 그냥 둔 거는 그냥 그 먹잇감이었어요. 결국 본인 자랑하려고 본인 자랑하고 먹잇감이어서 네, 먹잇감. 농담이고요. 두 사람 다 좋아하는 거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러분 임세훈 대변 네. 되게 좋아하는 거죠. 상당히 텔레그램에 제발 저랑 함께 일해 주십시오 보냈어요. 제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하는데 얼른 청와대 나오시면. 반드시 우리랑 같이 일하자. 나오시면 청와대 있을 때 열심히 그때 하고. 그때 얘기? 아, 예, 진짜요? 예, 예, 예. 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따뜻합니다. 아. 치밀하고요. 그리고 서민들이 당하는 것은 꼭
당하지 않게 해주고 안전장치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안의 그 신안 사례 신안의 태양광 예. 태양광을 쫙 만들어놨습니다. 신안에는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신안이. 제가 국정감사를 갔는데 행정안전위원장이면서 국정감사를 신안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목포로 가서 국정감사했죠. 전남도청. 예. 그리고 프로그램을 짜서 차를 대절해서 신안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신안군수님이 와서 안내를 해주셨는데 하는 말이 신안이 생긴 이래로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온 게 처음이에요. 와, 박우량 군수님. 네, 제가 그 군수님. 작업을 했습니다. 예. 가서 퍼플섬도 만나고요. 주민들도 다 만났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재명 대표랑 신안을 같이 간 거죠. 한 번 더 가서 태양광, 이 태양광을 기본소득으로 신안 주민들이 매달 10만 원씩 꼬박꼬박 받는 이 거를 이제 저희가 같이 봤어요. 그래서 좀 미래를 바라보면서 R200 아리백이 네, 뭐죠? 아리백이 뭐죠? 어, 설명을 해보시오. 설명을 해보시오. 그게 뭡니까? 아리백이 뭐죠? 라고 했다. 에, 그게 뭡니까? 아니, 탄소 중심이란 놈인데. 탄소 중립이 아니라 탄소 중심이라고 나타났잖아요. 아리백을 실천해내는 사람. 네.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우리 현장에 가서 그걸 보고 정말 향후에는 바람을 잘 써서 연금을 받고, 태양을 잘 써서 연금 받고, 태양과 바람 이런 것을 통해서 에너지 고속도로를 놓고 네. 이 에너지에서 생긴 돈으로 고속도로로도 놓고 연금도 받고 이러자라고 이제 얘기를 네, 했던 네, 거죠. 어제 토론회에서도 네, 그거 네. 발표됐어요. 그렇게 근데 어제 무슨 토론회가 있어서 그걸 했는데 이제 정의당의 한 의원님이 그 에너지를 민영화하는 사례라고 네. 그걸 얘기해서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민간이 그 태양광 설치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그 연금을 받고 에너지를 네. 그 아리백으로 재생에너지, 친환경 에너지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민간들이 나눠서 그거 하자는 네. 얘기인데 네. 그걸 잘못 이해해서 네. 이재명 대표가 에너지를 민영화하자는 이해를 했더라고요. 정의당은 절대 아니다라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하고요. 네. 아까 이규성 선생님께서 의원이 응원하셨습니다. 국민이 점점 지쳐가고 있습니다. 추가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지만 더 힘을 내서 속도를 내달라고. 네네네. 국민 여러분 네. 힘내주십시오. 저희가 더 힘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인사이트 TV에서도 우리 미송님이 피로도가 너무 고공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네네. 당 상황이 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당원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 실제 네.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 좀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감한 질문을 아니, 응원 말고 그래도 네. 뭔가 좀 제대로 해달라는 그쵸? 의견도 있게 임세훈 소장님 엄청 많이 듣고 다니시던데 보니까 네, 네. 아니 저 집회 나가면 그냥 저는 네. 사실 당에 그냥 당원 중 한 명인데 네. 케인이 붙잡고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또 공통점이 뭐냐 촛불대회 가면 사진 찍자는 사람들이 줄을 서더구만요 저번에 보니까 아 지난번에 의원님 네. 옆에 줄 서있더라고 사진 찍겠다고 네. 아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네. 그 촛불 집회 나갔다가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고 진짜 전율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예. 이런 나라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이제 연설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줄을 서서 사진 찍자 하시고 손잡고 못 가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더 열심히 잘 싸우겠습니다. 예. 네. 와, 인생식당 이건 꼭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김종호님께서 임세현을 국회로 입성시켜주세요. 화이팅! 그 다음에 온집님이 오늘 처음 입장. 민주여전사 임세현 반갑수다. 화이팅! 다음 여기가 어딜까 님이 내년 총선에서 서영구 임세현 투톱이 되면 멋질 거임. 화이팅! 와, 임세현 수사님 차마 못 읽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라서. 아니, 제가 읽어드린 거야. 못 봤어요. 예, 그러니까 바빠 방송하면요. 아니, 이제 그 새로운 얼굴도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좋은 얼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과 그리고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과 이런 것을 다 갖춘 사람을 저희가 잘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잘 찾아보고 있겠습니다. 예, 저는 됐고요. 이쪽만 말고 알러뷰님께서는 임세현님 사랑합니다. 네. 난리다. 보셨죠? 오늘 이거, 보니까. 아니, 제 TV니까 또. 저도 그 저기 어린 후배로만 볼 때 임세현 선생님 대단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임세현 식당 TV가 서영교 TV를 제쳐버렸어요.
만든지 두 달 만에. 괜찮습니다. 아주 네. 너무. 청춘하람 청춘하람입니까? 청춘하람 청춘하람? 서영교 TV도 좀 구독해 주시고요. 네. 근데 서영교 TV는 사실은 제가 최고위원회의 하거나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올리긴 하지만 재미가 있어 오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내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네. 서영교 쇼츠가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쇼츠에 많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동네 다니면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 곳곳에서 쇼츠 예. 많이 봤다 그러고요. 근데 쇼츠가 진짜 많이 보는 예. 것 같아요. 예. 네, 네. 저도 얼마 전에 커피숍, 노량진 커피숍 갔더니 예. 그 제 이름은 모르고 누가 이렇게 예. 보더니 저 잠깐만요, 주대 예. 그러니까 제가 100만 쇼츠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예. 거기서 혹시 윤석열은 윤석열 정부는 투명한 정부라고 하신 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윤석열 투명하다 그랬거든요. 속이 훤이다 보여? 불법을 대놓고 한다고. 잘 아~ 보여드릴게요. 네네. 임센 TV 쇼츠 인기 수로 가면 불법을 네. 대놓고 정말 투명한 정부 124만. 네네네. 이재명 방위훈련 성공적 진중권이 하도 이상한 말을 진중권 잡탕 프로 불편 81만.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쇼츠 많이 하이팅! 서영교 TV 고맙습니다. 쇼츠 인기순, 핵사이다 국정감사 110만! 우와. 서영교 110만? 113만! 근데 역시 임세은한테 안 못 믿지. 아니, 왜 그래? 완전 쇼츠에서도 밀리고 있어. 왜 그래? 침팀에서. 여러분, 쇼츠에서 밀리니까 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네, 자, 내가 500만짜리도 있는데. 와 여기 김종원님이 항상 서영교 의원님을 뵈면 정말 지역구도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서영교 의원님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정 활동도 더 잘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누구라고요 성함이? 김종원님. 네. 자 여러분 서영교 TV. 네. 네 오늘 공동생방송의 인사이트 TV, 임센식당 TV, 특히 임센식당 TV, 안녕을 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네. 알림 네. 설정 홍보하기. 네. 저 이제 오늘도 한 시간 내는데 이제 두 분께서 이야기를 서서히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성교원님은 마지막 뭐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 하고 싶은 말이나 지금 오늘 걱정하는 민당을 걱정하는 분이 굉장히 글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마무리 해주시고 임세은 소장님은 뭐 저기 네. 주말 일정 다음 주 일정 같은 건 또 좀 홍보도 좀 하시고요. 원님. 네. 예, 여러분 저는 서영교인데요. 저는 따뜻한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언론이 저에게 입법천사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는데요. 저는 태환입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예, 예, 예. 없앴습니다. 네, 그 태환입법이 황산 테러당했던 아기의 부모님을 도와주다가 아 이거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태환입법을 만들어서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고 그 법이 꿈틀거리고 살아 여러분 재심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천만 관객을 했던 약천오거리 살인사건인데요. 거기서도 범인을 진짜 범인을 잡고 잘못된 범인에게 해방시켜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성연쇄살인 연쇄살인범 또 제가 만든 태환이법 때문에 미제 전담반이 꾸려져서 화성연쇄살인범도 잡았고요. 그리고 가짜 그 살인범 누명을 썼던 분은 해방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서영교가 만든 법 중에 구하라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아. 예, 따뜻한 그러나 정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가정생활 속에서 더욱더 소외가 굳어져가고 있는 이것을 고쳐내는 게 국회의원이 할 일입니다. 구하라법을 통해서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예.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참 웃기죠. 맞아요. 아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를 기르지 않은 부모가 그 아이의 보험금 상속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걸 끊어내는 일이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요. 또 대한민국에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를 못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네.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못했는데 친엄마로부터 살해당해서 그 아이 사망신고에서에는 무명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떡해. 올라가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예. 왜? 대한민국 법에는 혼외자일 경우에 엄마만 출생신고를 하는데요. 미혼 부인 아빠는 출생신고를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미혼부 연대가 있어요. 네. 아버님들 모임이 성교 의원님이랑 예, 연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TBS TV 민생국에서도 초대해서 방송도 했어요. 성교 의원님 칭찬하셨어요. 네, 그걸 하고 제가 있어요. 8년 전부터 그 법을 만들어서 미혼 부이지만 출생신고를 한 사랑이 아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법은 만들어 통과시켰으나 끝내는 출생신고를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거는 가족관계 등록법인데요.
참 법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되는데 이 법사의 법들이 그렇습니다. 법조인이라고 오래된 일본법을 베끼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 뭐 그 센 법조인들이 있어요. 예. 서울대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낡고 그런, 예. 구린 기득권 낡고 법조인들이죠. 구린 그 예. 가족관계등록법, 구하라법, 민법 예. 이런 걸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는 그것과 이제 문제 제기해가면서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바꿔서 가난하고 소외되지만 따뜻한 아빠가 아이를 키우는 이런 사람들의 그 아이들이 출생신고할 수 있게 이번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이 대리해줘서 그 사랑의 아빠 예. 불렀다는 예. 그 아빠가 헌법소원을 했어요. 이번에 헌법소원이 인용이 됐습니다. 예. 저희가 법을 다시 내서 바꿔나가는데요. 네. 이렇게 저변에 있는 가난하지만 소외되어 있지만 그러나 따뜻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법들을 바꿔나가는 일을 제가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할 거고요. 이런 사람이 투쟁도 잘합니다. 맞습니다. 야, 박수 박수 박수.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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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선봉해서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서민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예. 아 요즘은 진짜 잠이 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나라를 전쟁의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가, 안보의 위기로 빠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 일에 이렇게까지 무능하게 앞장설 수 있는가. 네. 이런 정권 검사로 평생 살아 자기만을 위한 자기 가족만을 위한 가족의 불법은 불법인지 아닌지도 판단도 못하는 이런 모자란 가족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이렇게 나라가 위험하구나라고 하는 네. 것 속에서 맞습니다. 제가 걱정이 많은데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싸워나가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불편한 거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들이 움직여주고 그들이 대안을 만들어주는 일에 어떻든 힘을 좀 보태주시면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목이 메이신다. 그러니까. 목이 메요. 우리 그 서영교 의원님이 투쟁만 하시고 사이다만 하신 게 아니라 진짜 법안을 좋은 걸 많이 내셨어요. 네. 그 지금 방금 말하는 뭐 구하라법, 네. 뭐 태환입법 그 얘기만 많이 들었잖아. 그거 다 서영교 의원님이 하신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서민을 위해서 항상 늘 그 생각밖에 안 하시는 거 저희 가까운 분들 다 압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시고 또 우리가 의원님이 이제 일을 열심히 하시려면 우리가 응원도 드리고 믿음도 드려야지만 또 뭐가 필요할까? 후원금 계좌 좀 넣어주십시오. 그 아임굿 하나 드세요. 네. 이 후원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중소기업 또 광고를. 예, 중소기업 아임굿 중소기업인데 숙취해소제인데 네. 생활활력 비타민인데 네. 진짜 몸에 좋아요. 아니 제가 약간 드시고요. 혹시나 알러지가 좀 있어갖고 그래서 아. 그런 겁니다. 피링기 그러면, 알러지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의원님은 바카스를 드셨고. 네, 그래서 먹어본 것을 먹습니다. 임세윤 소장님한테는 아임굿 진짜 이거 숙취해소뿐만 아니라 생활하려. 숙취해소. 네. 중소기업. 네, 드시는 네, 네. 진보계 유튜브를 엄청 응원해 주시네요. 네, 네, 네. 아, 너무 아,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꼭 숙취만 먹게 비타민도 약간 많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안진걸 TV에서 보니까 축복사랑님, 김기아님, 이옥수님, 비타민님, 서영규 TV 구독했다고 계속 글이 올라오고요. 네. 감사합니다. 쭈님께서도 많이 지금 왔고요. 그다음에 아 우리도 저도 엄청 많이 예 인사이트 TV에서도 별의 손 어린 한장님이 성교우님 구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하세요. 임세현 TV도 뭐 지금 계속 더 많이 100명을 넘어졌는데요. 읽을 수가 없이 많아 지금. 임세현 식당 동접 100명 넘었어요. 아 네네 넘었습니다. 야 역시 뭐 자 김명수님 날고 싶은 당님 뭐 또 어디 있어 쉐덴크로우님 엄청 많아요 지금. 새끼 발가락님은 임 대표님 빡친당에서 만나요. 예. 좀 이따가 10시 10분이죠. 네. 금요일 빡친당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님. 예. 그다음에 뭐 너무 많네. 알러뷰님 엄청 응원이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또 이게 안 읽어주면 좀 삐지시더라고. 예. 자, 좀 네. 이따가 임센 소장님은 빡친당 10시 10분에 출연하십니다. 아. 금요일은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네요. 재편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많이들 빡친당 봐주시고요. 제가 자, 여러분 안진걸 소장님한테 부탁할 게 하나 있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소장님 건강하시고요. 네. 잘해줘서 고맙고요. 아유, 제가 너무 미안한 건
저들이 불법을 저지를 때 사실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해야 하는데 네. 그걸 항상 안진걸 소장님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고 고마워했고 그래서 저희도 함께 더 힘을 뒷받침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대부분의 고발이 의원님의 직계 후보인 임세은 소장님이 밤에 네. 저한테 지침을 줍니다. 나경원, 뭐 김성태, 네. 양평 투기 고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변호사한테 바로 고발장을 씁니다. 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두 분을 보면서 좋은 것은 대안을 마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분은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만 대책을 마련하고 그래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임세은 후배님도 그렇고 안진걸 소장님도 그렇고 따뜻한 사람들이죠.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거기를 갔는데요. 장사가 좀 잘 되니까 건물주가 보증금을 확 올려가지고 아. 그래서 월세를 확 올리거나 예. 아니면 아예 그 가게를 뺏어버리죠. 네. 정말 빚내서 가게 인테리어 해갖고 장사 잘 되게 해놨더니 가게를 뺏어버리거나 아, 이럴 때 저희가 같이 보증금 반환 그리고 권리금 네. 보호 권리금 보호법도 앞장서서 만드셨잖아요. 상가 임대차 네. 보호법 상가 임대차 할 때 보호법. 제가 같이 앞장서서 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 따뜻한 일에 같이 해주는 모습 예 네, 그런 걸 많이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안일TV에서 백장민님이 성교님 고마워요. 오종숙님께서 성교님 사랑합니다, 응원합니다. 아, 갈수록 분위기 훈훈해지는데 맞아요. 이 분위기를 안고 팀어준님이 네. 이재명 서영교 민주당 응원합니다. 아 그분은 네. 안 저기 임센TV에 네,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제 저희 그 서영교 님 그 후원 계좌가 떴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시고 그냥 네. 보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자 임세훈 소장님 훈훈한 마무리를 한번 해보시죠. 아, 네, 네 훈훈한 마무리. 벌써 금요일인데요. 오. 저희가 사실 되게 최고위원님은 되게 바쁘십니다, 사실.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좀 나와달라 요청을 드렸을 때 정말 흔쾌히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구독자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도 이렇게 작은 유튜버이지만 그래도 나오셔서. 그 많은 이야기들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보통은 되게 큰 데만 나가시려 하거든요, 의원님들이. 어디 몇 명이냐 물어보고 몇 명이다 그러면 안 오십니다. 네. 근데... 아니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 잘못 온 것 같네요. 아이고 진작 알고 그랬어야 되는데. 아이 서영교 TV 홍보 많이 드렸잖아요. 네. 서영교 TV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게 아니라 저는 완전히 꽁 먹고 알 먹고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안진걸 임세훈 만났죠. 그리고 안진걸 임세원으로부터 좋은 정책적 대안도 들었죠. 그리고 정치적 임무도 받았죠. 거기다가 서영교 선전도 해주시니 꽁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도랑 아. 아니 도 도랑치고 가재잡고 누워서 떡 먹기 금상첨화요. 금상첨화 계산합니다. 일거 양득 일거 양득 오 똑똑해. 역시 일석이조 일석삼조 끝이 안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계속 하시죠. 사랑합니다. 방송 끝내지 말고 임세훈 선생님 계속 하십시오. 아유 가셔 우리도 시간 여러분 너무 너무 사랑하고요. 어떻든 이 세상에 가난하지만 따뜻하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법안을 치우는 게 제 일인데요. 네. 그런 때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론들이 그때는 방송을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힘으로 통과가 되거든요. 네. 예,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아유, 하여튼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이 앞으로도 응원해 주시고 아마 진짜 서영기 의원님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쟁하고 앞서고 싸우는 분은 아마 저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거의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믿어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 이렇게 막 비판할 수 있으면 비판하죠. 근데 그게 애정어린 비판으로 많이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실 건가요? 네 이제 금요일 밤이고요. 아니 임세훈 소장님 천둥님께서 세은님 댓글 보시면 엄지척 한번 해달래요. 예, 엄지척 한번 해주세요. 엄지척. 자 오늘 인사이트 TV 임세훈 식당 TV 안일 TV 네. 봐주신 분들 엄지척 하트. 네. 오 예. 서영교 TV 구독 네.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요. 네. 저희 이제 금요일인데요. 오늘 이제 한 주 동안 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다음 주에도 또 방송이랑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무리를 할까요? 네. 자 인사. 선인의 영원한 다리 서영교 최고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